야. 당황하지 말고. 네가 그거 들었다고 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? 진심으로? 뭐? 그만 좀 물어봐. 아, 나 어제 술 많이 먹어가지고 힘들다. 주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삼시세끼 그거 한 끼라도 안 챙겨 먹으면 막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. 그런 분들이 어디 계셔? 꼭 그렇게 삼시세끼 다 챙겨야 되나?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?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나 보지. 반대로 넌 내가 보충제 먹은 거 본 적 있어? 없지. 나도 먹는 종류의 보충제가 있거든.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필요하면 먹는 거야. 식사로부터 충분히 얻어가는 게 있으면 먹을 필요 없는 거고, 식사를 통해서 뭐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또는 심지어 지방까지도 뭔가 좀 부족하게 얻고 있다든가, 혹은 그 식사에 들어있지 않은 성분들 같은 거 있잖아. 그런 거는 조금 먹어주면 좋지. 크레아틴이요. 오, 그 얘기 잘했다. 예를 들어 뭐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2000 쌀 농장 같은데 막 버려져 있는 사람이야. 주변에 단백질이 하나도 없어. 혹은 막 학대를 받고 있어. 탄수화물밖에 안 줘. 그럼 단백질 보충제 먹어야지. 육류라든가 이런 거 같이 충분히 섭취하고 있고, 그 양이 이제 체중을 봤을 때 적절한 수준의 단백질을 이미 먹고 있다면 단백질 보충제, 프로틴을 따로 먹을 필요는 없는 거고. 근데 일상에서 조금 바빠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거나 부족한데 내가 운동을 강도 있게 한다 그러면 프로틴 먹어주는 게 좋은 거고. 많은 사람들이 보충제, 어떤 종류의 보충제든 되게 먹으면 드라마틱하게 뭔가 좋아지고,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고, 심지어 막 효과를 느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법에 안 걸리면서 내 돈 주고 바로 사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. 굳이 몇 가지를 좀 따져보자면, 일단 크레아틴, 그리고 카페인, 비타민 D, 칼슘, 면역력을 위한 오메가3, 비타민 C 정도? 나 이 정도는 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. 바로 느끼지 못해도 꾸준히 먹으면 좀 좋아지는 거를 나중에 관찰할 수 있는, 장기적으로. 니코틴은 잘 모르겠다. 실제로 크레아틴이나 이런 거는 그 호주가 이런 스포츠 영양학 연구로는 짱이거든. 그런 데서 이제 가장 탑티어에 있는 성분으로 꼽는 게 크레아틴이고,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고 약간 바로 이렇게 잠도 깨고 각성 효과를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성분 중에 하나고, 비타민 D랑 칼슘을 따로 먹어주는 게 중요한 게, 우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작용하는 게 이제 액틴과 미오신이라고. 이런 얘기 하지 말랬지. 어찌됐든 간에 우리 근육이 늘어나고 줄어나는 데 이제 도움이 되는 게 비타민 D랑 이제 칼슘이고, 오메가3는 면역력에 되게 좋아. 비타민 C도 회복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. 그래서 요 정도 챙겨 드시면서 단백질이 부족하신 분들 프로틴 드시고, 보충제를 너무 강박을 가지고 안 드셨으면 좋겠고. 심지어 나도 되게 프로틴 이것저것 거의 다 먹어보다가 내가 단백질 파우더는커녕 그냥 식사에서도 단백질을 많이 제외하기 시작한 지도 꽤 오래됐거든요. 근데 근육이 크는데 별 저기 차이 없어. 오히려 잘 자라. 최소한의 양 이상만 먹어주면 되는 것 같고, 필요하신 분들만 선택적으로 드시면 좋겠고. 요새 각광받고 있는 성분 중에 베타인이라는 게 있어. 나도 아직 정확하게 공부가 되진 않았는데, 일단 국내에서 베타인을 제대로 공부해서 다루고 있는 국내 보충제 스포츠 영양 관련 회사가 내가 알기로는 한 군데밖에 없거든. 베타인이라는 거에 대한 성분을 조금 공부를 해보고 내가 먹어보고 좀 장복을 해서 좀 효과를 느끼게 되면, 뭔가 추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추천하는 컨텐츠 한번 찍으면 좋을 것 같아. 보충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다면 선택적으로 사용하는, 그리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. 여러분 직접 갖다 이거 아니면은, 그리고 뭐 체감하는 거 거의 다 플라시보예요. 예. 네.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저기 그 의심자가 있어갖고 신고 좀 해주세요. 저 하얗거든요. 질려갖고. 야, 저 한번 보여줘라.